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태틱 애널라이저는 그 좀 더 그 깊이 있는 소스 코드를 분석해 주는 툴입니다. 일단은 오늘은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소스 코드 지금 간단한 예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 소스 코드를 실제로 빌드를 했을 때는 에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. 아주 클린하게 빌드가 됩니다. 아무런 에러가 없고 아무런 워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소스 코드를 그 스태틱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프로덕트에서 애널라이즈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분석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. 세 가지 총세 가지인데요. 한 가지는 이제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 OK 밸류라는 게 실제로 소스 코드를 잘 보면 OK 밸류로 갖다 우리가 세팅을 했지만 세팅을 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. 쓸데없이 세팅을 했다. 이런 거. 예. 사실상 OK 밸류를 선언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선언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예 그냥 그 컴파일 하기도 전에 워닝이 나옵니다.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고.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사용을 했을 때는 별 의미 없이 어사인을 했을 때는 그 워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 대신 이 스태틱 애널라이저를 해보면 워닝이 나타납니다.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릭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클릭해 보면 아주 그 친절하게 흐름도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 어레이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 그 에로케이션을 했는데 여기 소스 코드 중간에 리턴이 되면서 이 에로케이션 하는 걸 릴리즈 차지 않고 그 리턴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요게 남아서 그 메모리 릭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복잡한 소스 코드 구조 내에서 우리가 중간에 그 흐름을 바꾸게 되면 요 밑에서는 릴리즈를 하고 있지만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 펑션을 메소드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메모리 릭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는 보시면 이 OK라는 게 선언이 돼 있긴 한데 이 OK라는 게 실제로 아무 데서도 우리가 이그 흐름상에서 세팅을 해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세팅이 되지 않은 이 쓰레기 값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간단한 예제를 보여줬는데요. 아마 이 예제에서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복잡한 프로그램 내에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이그 로지컬한 흐름의 문제를 갖다가 이 스태틱 애널라이저가 분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